안녕하세요, 해니입니다. 오늘은 멍석마리 갈비를 먹을 수 있다는 수원의 동산 참숯갈비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원하면은 갈비가 유명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이곳은 수원 영통에 위치하고 있는 가족 외식으로 아주 적합하고 맛있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갈비집인데요. 소갈비부터 시작해서 돼지갈비까지 모든 메뉴를 다 판매하고 있는 정말 맛있는 그런 갈비집이랍니다. 이곳의 소갈비는 1인분에 5만원대이고요.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답니다. 멍석 모양으로 돌돌 말려서 나오는 이 멍석 돼지갈비 1인분에 300g이었고요. 18,000원이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깔끔하고 정갈하게 반찬들을 직원분들께서 가져다 주었는데요.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이 양념게장 은근히 맛있는 밥도둑이죠. 그리고 2인분의 멍석 돼지갈비 은근히 양이 정말 많더라고요. 300g의 양념과 뼈무게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살코기의 양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아주 푸짐한 양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걱정은 전혀 없었답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참숯 배달이 되었답니다. 은은하게 열이 올라있는 이 참숯에다가 이 돼지갈비를 한 점 딱 올리니까 촥 소리 나는 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았답니다. 이 돼지갈비에 양념이 자작하게 묻어있고 이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는 참숯에다가 구우니까 하나도 안 타고 정말 맛있게 익어가더라고요. 숯불향을 가득히 머금고 있는 이 돼지갈비들 기대된답니다. 저희가 식사하러 간 시간은 9시 정도로 조금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맛있는 고기와 퀄리티 좋은 참숯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문한 이 된장찌개도 나왔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군침을 아주 많이 삼켰답니다. 일반적으로 갈비는 뼈무게도 있고 양념무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인분에 4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먹을 수 있었답니다. 고기를 썰어봤는데 정말 고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와, 어쩌면 고기가 이렇게 부들부들 야들야들하지? 그렇게 다 구운 이 돼지갈비, 역시 돼지갈비는 참숯에다가 맛있는 양념으로 재워져 있는 이런 곳에 와서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하나도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이었는데요. 자칫 돼지갈비는 조금 먹다 보면 물릴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정말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돼지갈비의 맛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돼지갈비의 환상의 조합인 이 냉면까지 냉면을 쓱싹 쓱싹 잘라가지고 먹어보면은 와, 눈이 떠지고 머리가 띵해지는 그런 맛이었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냉면의 맛은 오늘 하루에 고됨이 싹 내려가는 그런 시원한 그런 띵한 맛의 맛이었는데요. 아, 고기하고 냉면하고 너무 환상의 조합으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럼 오늘은 돼지갈비집에서 구독과 좋아요 꺼! 감사합니다.